소방관들이 양쪽에서 구축한 덕분에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도로 위에 있는 다른 차들 역시 신호 앞으로도 묵묵히 기다리다가 어르신과 소방관들이 무사히 건너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소방관들과 시민들의 이 배려심 깊은 모습을 보시는 것처럼 당시 현장에 있던 차량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보이는 곳이든 보이지 않는 곳이든 시민들을 보는 소방관들과 리폼을 감수하고 묵묵히 기다렸던 시민들,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는 아닙니다. 네, 국회가 그냥 그 앞에 옮기는 주제는 그렇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영국에서 전해진 이야기인데요. 네. 영국에서 한 여성 의원의 옷 때문에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국 노동당의 테이시 브레이빈 의원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4일 하원에서 긴급 질의를 보내서 브렉시트와 관련된 보리스 존슨 행정부의 언론 대응 방식에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쏠린 것은 질의 내용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한쪽 어깨가 드러난 검은색 원피스였는데요. 몇몇 브리핑들은 의회에 적합하지 않은 의상이라고 비난하고 나섰고, 일부에서는 해코 보인다라는 등의 다소 원칙적인 부분도 이어졌습니다. 브레이빈 의원은 이번 의상 논란은 여성들이 겪는 매일의 성차별을 보여준다면서 자신은 같은 옷을 입고 의회에 등장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자신의 발언 내용이 의상 논란 때문에 미쳤다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국민 사이에서는 브레이빈 의원의 의상을 보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대체 왜 어깨를 내놓고 운동장을 대피하고 나섰냐며 비난하는 것이며, 옷차림 가지고 국회의원을 판단하는 일은 그만해야 한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장소가 의회였으니까 논란도 올리고 저는 의견도 나오고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른 곳 어디 놀러 가서 이것저것 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고, 족복 출신 사업가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운송위의 홍남 시장에게 2심에서 각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1심은 물론 검찰 구형량보다도 큰 건데, 재판부는 유 시장의 국내 신뢰를 저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안희재입니다. 2016년 5월 국회의원 임기를 마친 뒤 지방선거를 준비하던 은수미 성남시장은 조폭 출신 사업가 측에서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받아 1년간 100차례 가까이 이용했습니다. 검찰은 은 시장이 무상으로 차량 권유를 받은 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기소했고, 1심은 당선 무효형에 못 미치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150만 원의 배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재판부는 은 시장이 불법 편의를 기부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면서도 1년 동안 차량과 운전기사를 받았다며, 이런 행위는 정치인의 직무와 공정성, 신념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거라고 밝혔습니다. 한정품을 다 알겠어 문제로요? 그건 대응한 일에 저어서 보다 싶습니다. 완전히 무죄라는 입장이죠. 윤 시장은 2심 결과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소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대변인의 며칠 전까지 중앙일보 부국장이었던 여론인을 내정했습니다. 이어지는 현직 언론인의 사기 작동에 굉장히 다시 올리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씨입니다. 청와대 대변인에 내정된 강민석 씨는 경향신문 기자로 언론에 입문했고, 중앙일보에서 정치부장을 지냈습니다. 지난 1일 중앙일보에 사표를 냈고, 남을 만에 청와대 대변인이 됐습니다. 정치권으로 직행하는 언론인을 꼬집는 말인 폴리널리스트 아니냐 논란이 당장 불거졌습니다. 중앙일보사는 당시의 청와대에게 우려와 비난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고 했고, 중앙일보 조선은 현직 언론인의 청와대 직행이란 나쁜 기록을 이어갔다면서 유감을 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현직이나 다름없는 언론인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으로 간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김도환 국민소통수석은 MBC 기자 측에서 명예퇴직한 뒤 8일 만에 청와대로 옮겼고,
한겨레 기자였던 여정호 국정원 비서관도 사표 제출 등이 청와대 비서관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과거 정부와는 달리 현 정부에선 권한 유착이 없으니 오히려 장점이 더 많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과거 야당 시절 현직 언론인들의 청와대 행을 강하게 비판하곤 했는데 권력의 잘못을 비판해야 될 책무를 가진 언론인이 권력의 공부로 자리를 옮긴 것은 매우 잘못된 행태입니다. 여당이든 지금은 별다른 논평을 내지 않았습니다. 소위말리스트 논란에도 우리는 다르다는 게 여권의 인식인생입니다. SBS 김정은입니다. 아베르 피겨 선수권에서 한국 여자 피겨의 간판 유영우 선수가 2000 프로그램 3위에 올랐습니다. 멜프리스테이트에서 2002년 김연아 이수 12년 만에 배달해 우선입니다. 화성님 입니다. 팬들의 뜨거운 공격에 한반에서 유영우 대경호와 오비호와 줄리엣의 선수를 거쳐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첫 점프 과정인 주목이 트리플 악셀에서 착지 실수로 감점을 받았지만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회전 연속 점프에